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진군했습니다. 키예프 시내에서 총성과 폭발음 같은 교전 소리도 들렸습니다.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기습 전략에 허를 찔린 양상입니다. 수도 키예프의 지하철역에는 피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엔 어제 하루에만 난민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We actually been very lucky to get out of Ukraine with the second to last train that was coming here. 급박한 전쟁 상황 자세히 분석합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4천억짜리 도둑질을 완벽하게 하자고 발언한 2014년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범죄 조직원을 경찰에 심어놓은 영화 무관도를 언급하며 공사에 우리 사람을 넣어뒀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는 추가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의 몸통이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일감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시아의 진격이 파죽지세입니다. 침공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다다랐고 지금 이 시각 시내에서 지상군 교전이 벌어지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북부 체르노빌 원전도 러시아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성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총동원령을 승인하며 저항을 지시했지만 몇 시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수유 기자입니다. 미사일 잔해가 떨어진 아파트 건물은 부서졌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안 내부는 깨진 유리와 파손된 가구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곳곳이 처참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북쪽 국경을 넘어선 러시아군은 키예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을 9시간 만에 손에 넣었습니다. 기갑부대는 파죽지세로 진군을 이어가 수도 함락을 준비 중입니다. 시내 북부에서 이미 소총 발사 소리가 들렸고 지상군 교전이 시작됐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남쪽에선 지난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통해 헤르손으로 진입했고 내전 중인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방어선도 뚫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For the past 13 hours, my country is fighting simultaneous attacks from the east. South, North, and from the air.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용기와 장갑 차량 상당수가 파괴됐다며 적대 행위 중단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Розмовляти про закінчення цього вторгнення потрібно. Про закінч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потрібно. Але зараз доля країни повністю залежить від нашої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주된 표적이 키예프 시가지 인근에 있는 군용 공항이라며 곧 키예프가 함락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전역에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 간의 교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 사상자가 1,2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 교전 상황 한수아 기자가 이어갑니다. 공습 이튿날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융단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Ну, во-первых, я услышала какой-то страшный такой как вибух, наверное, сумасшедшей силы. Вот. И потом я вскакиваю, не знаю, куда мне деваться, паника вначале, конечно. 건물은 불에 탔고 거리에는 군복과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병력 19만 명을 집결시킨 러시아는 동쪽, 북쪽, 남쪽 3면에서 키예프를 향해 진격 중입니다. 처음 공격이 시작됐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방어선은 이미 뚫었고 벨라루스를 통과한 기갑부대는 곧장 수도 키예프를 향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도시 오데사에 입성했습니다. 러시아군 호송 차량이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에서 중심부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군은 공수부대 병력을 키예프 인근 공항들에 투입해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se troops you can see over here. Stand up, Lewis. These troops you can see over here, they are Russian airborne forces. They have taken this airport.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사상자는 최소 410명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탱크 30여 대를 파괴했고 항공기 7대와 헬리콥터 6대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80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사상자만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해 4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듯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도 속전속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수도 함락이 임박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러시아가 자신을 제1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정확한 위치를 숨긴 채 SNS 영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 시선은 싸늘합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За наявною у нас інформацією, ворог позначив мене як ціль номер один, мою родину як ціль номер два. 해외 도피설까지 제기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으로 수도까지 함락 위기에 처했지만 신변 위협을 의식한 듯 국가 원수로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에 대한 국가 총동원령 등 중요 지시를 SNS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엄령 선포도 셀프 카메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치밀한 전략이나 대응책이 아닌 감정적인 메시지입니다. Нам не нужна война. Ни холодная, ни горячая, ни гибридная. Жизни, жизни наших детей.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ся.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부패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TV 드라마의 주연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고 인기를 몰아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송계 측근을 정부 요직에 앉혔고 리더십이 결여됐다며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러시아 침공을 맞은 겁니다. Все боимся, все в напряжении. Не хочется, чтобы это было. Пусть лучше так, чем. 뉴욕타임스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리허설조차 하지 않은 전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현대사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수도 키예프를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가득 찬 도로 모습입니다. 평온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서글픈 피난민 신세가 됐는데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나가 있는 김윤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짐가방과 캐리어를 가득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해 폴란드에 도착한 기차입니다. We actually been very lucky to get out of Ukraine with the second to last train that was coming here. We've spent last 16 hours using all of our luck coming here. 어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온 사람은 약 10만 명. 기차만이 아니라 차량과 버스 등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And yeah, going to probably Wroclaw to take a deep breath there and decide what to do. 폴란드는 난민 10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넘어 폴란드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곳 국경검문소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수를 희망하는 교민 36명을 이번 주 내로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로 몸을 숨겼습니다. 키예프 지하철역이 방공호가 됐고 시민들은 가족 손을 꼭 잡고 바닥에 자리 잡았습니다.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really. And I just hope that some people in Russia miss this.
사실은 암울하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SNS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외침은 파리부터 부다페스트까지 유럽 전역에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맞서 고강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타격을 줄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유승진 특파원, 이번 공격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백악관에서 침공을 지켜본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 아침부터 국가 안보 회의를 진행했고요. 또 G7 정상들과는 화상으로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책임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말한 추가 응징 카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항공 우주나 조선 산업 등 굵직굵직한 러시아 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통신 장비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스베르방크나 VTB 등 러시아 대형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요. 서방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등 돈줄 제기도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 이 두 가지 핵심 제재를 시작으로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왕따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국제 금융 결제망 배제안이나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 등 강력한 한방이 없어서 실제 타격을 줄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 등 각국 정상들도 이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회담을 열고 군사 작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번 사태에 대해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며 우리 정부와 기업도 오늘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된 것들 대부분이 우리 핵심 산업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우리 경제 상황을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컴퓨터 등 7개 분야 57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무역 안보반을 1단위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품목의 수출이 막히는지 업계에 질문이 쏟아진 상황. 정부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동참 수위와 수출 규제 세부 품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적용돼 수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액은 885억 원 규모,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0.06% 수준으로 비중은 작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의 대러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 교란에 따른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산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간 자동차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결제 화폐를 교체하는 등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출의 피해 기업들을 위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재아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개전 이틀 만에 이 수도 키예프 함락까지 눈앞에 둔 이 현재 전황을 볼 때 그야말로 푸틴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전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석상에서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를 밝힌 이 미국조차도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문턱까지 러시아군이 진입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동부 전선뿐만 아니라 이 북부 벨라루스를 통해 수도 키예프로 남하하고 남쪽에선 크림반도와 오데사 항구를 통해 상륙한 군이 북진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푸틴 대통령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구소련의 이 비밀 첩보 조직 KGB 출신입니다. 그만큼 전술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기만 전술까지 이 서방에서 매드맨, 이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푸틴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결집할 때에도 러시아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동계 훈련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국제사회는 경고 사인만 보낼 뿐 어떤 액션을 취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더구나 푸틴은 그동안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 등과 회담을 이어가며 몸값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국방부를 통해 훈련을 마치고 병력을 철수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그러자 서방사회의 경고가 먹혔다, 역시 전쟁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게다가 어제 뭐 개전 하루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이버 테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등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뒤 전격적인 침공. 우크라이나는 혼이 쏙 빠졌을 겁니다. 사이버전은 공격의 배후를 파악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러시아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으니 이 태클을 걸기도 힘든 겁니다. 자,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지금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도 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부터 미국 등의 이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제재 초기만 해도 국가 부도 위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8년 동안 외환 보유고를 6,350억 달러,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중 달러 비율도 47%에서 16%까지 줄였습니다. 마치 달러 사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라도 한듯 말이죠. 자, 푸틴 대통령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뭘까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해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는 시나리오와 이 칠러 정권을 세워 뒤에서 조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서방과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푸틴도 점령 계획은 없다고도 했었죠. 이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칠러 정권을 앞세워서 사실상의 점령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사회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국경 밖에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혹시나 푸틴 대통령이 계속 서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군사 개입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발트 3국 등까지 이 포성에 휩싸이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집단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미국은 병력 7,000명을 유럽으로 추가 파병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공격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핵전쟁은 몰라도 3차 대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푸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 여야 후보 지지율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상승세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다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오늘의 여론보다는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곳 조사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각각 12%와 7%를 나타냈습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만 따로 떼서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 20대와 중도층, 경기 인천 지역의 표심이 출렁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8%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중도층에서도 이 후보가 8%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윤 후보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5%포인트 올랐지만 윤 후보는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단일화가 무산이 되니까 사기도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보수의 결집을 생각만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성패의 여부가 대선 막판까지 지지율 등락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번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만약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면 인쇄를 하기 전인 일요일까지는 해야지 단일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밑 접촉은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가 나설 테니 주말까지 지켜봐달라고 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 후보 사이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의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두고 잡음이 생긴 것에 대해 윤 후보가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도 전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안 후보를 비판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지만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전현직 당원들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단일화의 기간은 26일, 27일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정권교체를 위한 위에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한 염원으로 정치권에서는 내일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 모두 서울에서 유세를 펼치는 만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뒤 8시부터 시작되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채널A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라서 더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단비 기자, 뒤로 지지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후보들은 도착했습니까? 네, 30분 뒤면 네 번째 TV 토론이 시작됩니다. 후보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후보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 이곳에 모여서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야 할 후보들의 전략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후보 간 이견이 큰 분야여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와는 공조하는 전략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을 밝히면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는 손을 내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이 후보를 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청와대 권한 축소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상대의 안보관을 건드리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윤 후보는 확고한 안보 태세,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외교 안보 기조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지난번 토론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 답변에 고개를 젓는 모습도 보였었죠. 윤 후보는 오늘 안 후보가 공격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일 계획입니다. 8시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은 저희 뉴스웨이가 끝나고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토론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패밀리들의 당시 대화 내용과 검찰 진술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편에 영화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4개월 전에 남욱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대장동 사업은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다. 실제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배당금 4천억 원을 받아갔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사람을 심어놨다며 홍콩 영화도 언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토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은 4,040억 원. 그런데 화천대유 설립 전부터 민간업자들이 4천억 원대 이득을 예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말한 2014년 11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녹취록엔 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사전 작업을 한 걸로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은행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무관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성남 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뒀다고 발언한 겁니다. 무관도는 폭력 조직이 내부 정보를 빼내려 경찰 내부에 첩자를 침투시키는 설정의 홍콩 영화. 남 변호사가 언급한 우리 사람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권유로 공사에 입사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폐지와 대장동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등 화천대유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시민단체는 대장동 개발은 주민에게 갈 이익을 가로챈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당금 4천억 원과 택지저가 매입 이익 3천억 원 전체는 원주민이나 입주자의 피해금이고 배임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선거 막바지 여야의 네거티브가 이 두 건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민용 변호사가 고속도로에 버린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앞서 남욱 변호사가 영화 무관도를 언급하며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심었다는 사람으로 추정되죠. 의혹의 내용과 민주당 반박까지 정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며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문건 소유자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문건 속에서 발견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 징수 영수 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문서 더미에는 2016년 1월 1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성남 제1공단과 결합된 대장동 개발을 공단과 떼어내 분리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 본부장은 결재를 받아온 공로로 정 변호사가 10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말로 민용이도 100억이다 라는 대화가 바로 이 결재 문서를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해서 결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학교 후배인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을 독대해 분리개발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원 본부장은 보따리에서 정 변호사가 대면 보고를 준비한 자료가 발견됐다며 독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당이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안 가운데 현금을 선택한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민주당은 검찰에서도 압수한 문건으로 새로운 의혹인 양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용도 폐기된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 인 양 포장한 것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타도어 공세로 대선을 흙탕물로 흐리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주가 조작의 몸통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보 활동만 도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전혜정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두 후보와 관련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에 담긴 김건희 씨 이력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자로서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당 과정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은 상당히 상습범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조작 때문에 아마 단언코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낸 논평은 허위라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시세 조정하는 행위라든가 또 대량 매각 행위라든가 곳곳에 관여된 흔적들이 있는데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근 무보수로 홍보 활동을 도운 것이라며 이를 주가 조작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이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시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상 임원 가운데 김건희 씨 이름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이어갑니다. 여야 네거티브 핵심 두 가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부터 보죠. 대장동 일당이 홍콩 느와르 영화 무간도처럼 이제 사전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 위장 인물을 심었다는 건가 보죠? 네, 대장동 일당이 심은 내부자죠. 이 검찰은 그게 정민용 변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에 이 남욱 변호사 발언을 보면 그런데요. 2014년 11월 이 남욱 변호사는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무간도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뒀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여기서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일 텐데요. 우리 사람, 이 남 변호사 권유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로 보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일당 기소 내용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2014년 가을경 공사 기존 인력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남 변호사 등을 통해 정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같은 이 화천대유의 핵심 이익 관철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욱 변호사가 이런 말도 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그리고 실제로 딱 그만큼 배당금을 벌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 4천억짜리 도둑질 발언의 시점을 보면요. 이 대장동 네. 일당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게 2014년 11월입니다. 화천대유 설립 3개월 전 그리고 이 대장동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4개월 전이고요.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한 것도 2014년 11월이었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봐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그 정민용 변호사가 벌인 걸로 추정되는 문건이라며 이렇게 흔들었는데 시청자분께서 그 문건이 진짜가 맞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현재로선 가짜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오늘 원희룡 본부장은 문서 꾸러미의 50여 건 중 3건을 우선 공개했죠. 원 본부장의 이 기자회견 직후에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이 3개의 문건 지난해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했고 이 중 2개는 대장동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거든요. 뭐가 원본이고 뭐가 사본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실제 하는 문건이란 점은 검찰이 확인해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서 이 새로 밝혀진 건 뭡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를 보여주는 새로운 정황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성남 제1공단과 대장동 개발을 결합 개발이 아닌 분리개발하는 걸로 변경하는 보고서인데요. 분리개발로의 전환은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지적을 받았죠. 야당은 이러한 방침 변경이 지난 2016년 1월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독대를 해서 결재받은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죠. 오늘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이 결재 라인에
다른 성남시 공무원은 등장을 안 하고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만 보이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결재 라인에 이 시장밖에 없다는 점이 두 사람의 독대 결재의 정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희룡 본부장도요, 이 정 변호사가 당시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고 준비한 자료도 검토를 한 뒤에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추가 공개 문건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를 지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뭐 힘을 실는 이 증거로 봐도 됩니까? 네, 지난 2011년인데요. 이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 원우수첩에 김건희 씨의 직함이 이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소개가 돼 있었던 건데요. 네. 이때는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주가 조작 의심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 민주당이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이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다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당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김 씨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가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주식거래에 활용했는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선거가 12일 남았지만 등판 타이밍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후보 배우자들, 투표 때는 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 모두 다음 주 사전투표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이 부부가 함께 나설까요?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다음 달 4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두 사람은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부가 자택 인근이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전투표를 고려 중입니다. 김건희 씨가 시아버지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준 교수와 함께 투표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윤 후보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함께 투표할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나눠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김건희 씨는 허위학력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보이는데요. 이재명의 두 글자 뭘까요? 네, 전화입니다. 오늘 조원진 후보가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통화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저한테 전화 누구 왔습니다. 국민통합정부에 같이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한다. 그랬더니 정책연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것도 못한다. 조 후보는 이 후보의 국민통합은 사기극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의 통합이요. 잘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인데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전화를 받은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진중권 전 교수인데요. 며칠 전 이 후보가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 품을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미 안철수, 뭐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 민심 단일화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합치자 이런 생각인가 보네요. 윤 후보의 정권 교체론을 이기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통합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심상정 후보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앞에서 끌라면 끌고 뒤에서 밀라면 밀고 해왔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 생각은 말라. 아직 큰 호응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선거 게임 논란이 불거졌죠? 네, 박범계 장관은 어제 SNS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마추어라고 표현한 기사를 공유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부족한 대응으로 위기를 키웠다, 이런 내용인데요. 밑에는 선거 개입이다, 장관이 선거 중립 안 지키고 뭐 하느냐는 지탄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고 아마추어 대통령 이 제목의 기사를 공유만 한 겁니까? 전쟁 앞에서 이렇게 다섯 글자를 덧붙이긴 했는데요. 이 공유한 것 자체가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 장관 선거 개입 논란이 또 있어요. 자,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박 장관이 참여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발끈했습니다. 언제 초대됐습니까? 모릅니다. 단톡방에 안 들어가 봤습니까?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 방의 정체도 모르고 글쎄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이재명 뭐 따라갑니까? 질문하듯이 하지 마세요. 취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나갔습니다.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선거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여당 네.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더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 장관 지난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대선이 코앞이죠. 의원 신분은 잠시 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떨까요? 네,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다며 24시간 정상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가게도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4시간 영업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정부의 밤 10시 영업 지침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업주는 코로나19 기간 10억 원 넘게 적자를 봤지만 손실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여러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걱정되죠. 무섭죠. 두렵고.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자영업자들도 이 가게를 방문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다들 궁지로 내몰린 상태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같이 참여해서 뜻을 모아서 화이팅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세 미만에게만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대구에선 아예 QR코드 단말기를 꺼놓은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이 QR코드 때문에 대기를 안 하고 바로바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니까 훨씬 우리가 손님 접대하기가 용이하죠. 정부는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다 풀어달라. 정부의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정책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재택치료 중인 영유아가 잇따라 숨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양성 판정을 받은 아기인데요. 응급 상황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겹게 분유를 삼키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생후 100일 된 아기가 38.5도 고열이 나타난 건 지난 12일. 약도 먹여보고 소아과에도 다녀왔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자 부모는 119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마다 전화를 했지만 7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기 아빠가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아기는 음성이고 보호자 양성이어서 받았는데 아기도 결국 확진이어서 곤란해졌다고. 그래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튿날 다시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아기가 양성이 나와야 병상 배정이 가능하단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PCR 검사 양성이 나와야지 자기네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음성이 나오면 도움을 줄 수가 없대요. 그 저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기는 확진 결과를 기다리다 증상이 나타난 지 60시간 만에야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공허한 거 있죠. 여기 나라에서 만약에 아기가 죽으면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소아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864개, 병상 가동률은 37.7%입니다. 병상을 늘리고 응급 핫라인을 마련한다지만 정부 대책은 확진 영유아에만 적용될 뿐 의심자는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를 잡고 보니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평의 왕복 4차선 도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더니 5m가량을 그대로 주행합니다. 여성이 도로 옆에 쓰러지고 멈칫거리던 사고 차량은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들고 119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일하러 가려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막 나오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차가 유리가 깨져 있고. 지난 22일 오전 8시쯤 경기 양평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차량 번호를 외워둔 덕에 경찰이 바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내가 뭐 뛰어서 쫓아갈 수도 없고 해서 번호판만 외워서 넘겼어요.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뒤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보니 뺑소니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침 햇볕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는지를 조사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사건에 써야 할 말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보내던 송금책이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또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에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은행 무인점포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돼 갈색 외투 차림의 남성이 유심히 내부를 살피더니 뒤따라 들어갑니다. 함께 밖으로 나온 두 남성.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갈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종이 가방을 넘겨받고 자리를 뜹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송금책입니다. 자동 인출기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죄 수익금 2,890만 원을 보내던 중 갈색 옷차림의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 송금책은 순순히 갖고 있던 현금 700만 원과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범죄 연루된 현금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으니 이거를 경찰이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한 거죠. 경찰이라던 남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속은 걸 눈치챈 남성은 경찰에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그러면 경찰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거기까지 듣고 경찰은 돈을 뺏긴 남성을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을 사칭한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로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딱 60일입니다. 파업이 이어진 두 달 동안 고객들이 CJ 택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제가 취재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져 반품된 상품들입니다. 냉동식품이 다 녹아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화주사한테 다 물어드려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CJ 대한통운 이용을 기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분들이 보실 때 CJ로 돼 있으면 택배사가 CJ로 됐으면 주문 자체를 안 하십니다. 제조에서도 제조업 물량이 줄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배송하지 못한 물건들이 택배 터미널에 쌓인 모습. 물건이 엄청 쌓였네요. 그러니까 아예 배송 아예 안 한 거죠. 이 물건들이 전부 다 노조 물건들일 거예요.
비노조 기사들이 노조 소속 기사의 물건을 대신 배송하려다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저희를 미행해서 따라와가지고 등치 좋은 노조원들이 7, 8명이 쫓아와가지고 제 차를 다 막아놓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고 대리점 단톡방에서 정말 가슴에 상처밖에 안 되는 이런 욕설이나 심지어 뭐 가족까지 건들고 제가 정신과 약도 4개월을 먹었거든요. 두 달 동안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수입은 한 30%? 거의 반타작 난 사람들도 있고 거래처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수입이 거의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노조라는 게 저희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그냥 일반 기사들, 택배기사들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민주노총이란 데서. 궁극적으로는 택배노조의 그 노조 필증 회수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감정의 골은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얼굴을 보고 일을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는 반대예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약하게 시작돼서 오후에는 수도권, 저녁에는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텐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지만 늦은 오후에 중부 내륙은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제법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한반도에 부는 강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태풍급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가 내리며 일시적으로 완화되긴 하겠습니다만 양이 많지 않아서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3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0도, 광주는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디에 피신해 있는지도 모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는 홀로 남겨졌다며 뒤늦게 저항을 하자고 외쳤습니다. 예고된 침공도 못 맞고 주변 나라 도움도 못 받고 고스란히 나라를 내줄 판인데요. 그 결과 국민들은 국제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외교 안보 격론이 벌어질 텐데요. 저희 채널에 의해서 국군 통수권자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해 보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 나라 지켜줄 대통령.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